안녕하세요. 그 기가골 꿀돌입니다. 김경식입니다. 힛! 타이키엔 아주 오키나와도 오 같아요. 우리가 구루마모 가이마시 타고 또 구루마모 가이마시 타고 구루마 치카 카와다 카타. 구루마네 도끼리가 데키로카다. 고아이! 이츠모 도레 도끼. 아 맞다. 솔직히 구루마도 나와요. 민영아. 아! 시체 구루마시 타케도. 와다시가 이치반 스키다타노가 코리코가 이치반 스키다타노가 아리마스. 그 키가풀 소나타데 구소. 말이 진짜 왜? 아니 어떻게 쿠소라는 생각을 했어? 진짜 센스 대박이네. 진짜 자기는 약간 이마노 있지? 이마노 어떠시오 나카데는 너와 나 함께 타는 차. 그래서 유나 샨남색 교 하나씩 다 입고서는 효네 어떻게 되지? 나츠니 코아이 하나씩 이완도 코아이 하나씩 한국어도 코아이 하나씩 오시던 데스키도 진짜 고맙다. 코토시 하나시 타이코토도 한번 그 미신도 아리마스잖아요. 아마 니혼데고 일요일로는 미신도 아리마스고 그래 코리코가 이마가데 쓰미나가라 콘나고토가 아리마시타요. 또가 네토데 시라베타라 아 왔다 콘나고토가 왔다요. 콘나고토가 그냥 지윤이 하나시 타이코토라 이루고 출발! 그 후기 그리고 이렇게 토크 수록하라기가 한국어 되시겠어요? 한국 사람이 만나서 우리 그랬구나.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그렇게 콘나토끼 렌슈를 해야 돼. 아 맞대. 콘나토끼밑에 렌슈때나 아무리 힘이 가나요. 미신 때 맺자 무조건시켜. 맺자 무조건시네. 그래도 한국어 한번 해줘. 그리고. 오케이. 개규고. 오케이. 세 명. 세 명. 사진 찍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은 죽어요. 세 명이서 사진 찍을 때 가운 중간에 있는 중간에 사람은 빨리 찍는다. 왜? 한국말 알아요? 아는데 지금 한 번어 같아요. 아니 빨리 찍는다. 지금은 데이터잖아요. 다 디지털 카메라잖아요. 하지만 옛날에는 필름이었잖아요. 필름이었지.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뭔가 사진에 자기 모습이 옮겨요. 그때 뭔가 영혼도 같이 옮겨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옛날의 사진은 다 핀트가 안 맞아요. 지금 뭐 하지만 중간 사람과 가장 핀트가 맞았어요. 이 사람보다 그 사람 그 사람 그래서 실제로 찍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빠리빠리 찍어요. 헐 대박. 옛날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와 근데 이거 되게 무서워요? 진짜 오늘부터 만약에 사람들이랑 사진 찍을 때 가운데 좀 많이 혹시 근데 우리가 오늘 자리 친구하고 만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중간에 해야지. 사이 이거 세계 다 그런가? 뭔가 말을 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지금 왜 그래요? 아니요 안 그래요 어떻게 말을 해요? 가마귀가 누르면 죽는다. 아 가야 이게 한국에서 가마귀는 뭔가 안마적인 생각이야. 안마 마사지? 아니 거짓말이잖아. 안마 반대 안마 아! 크리코! 제가 가마귀가 울면 네. 악마적인 생각해서 빨리 찍는다. 아니 한국에서도 근데 까치지. 까치 까치. 어, 까치는 조금 이 좋은 뜻인데 까마귀는 좀 안 좋은 뜻이야. 근데 우리 고향에서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 주택 위에서 팔 모양 네 알면 그 주택 사람이 하나 죽는다. 진짜 무섭지. 그래서 옛날 저 이쯤으로 아 이거 진짜 팔로 날아 이렇게? 이런 까마귀 있어요? 뭔가 이렇게 계속 그 이 집만 와 왜 이 집 위를 날게 왜 이 집이니 내게 야. 그래서 가마귀가 오면 저 뭔가 소름. 아 근데 한국에서는 보면 그리고도 지금 보면은 한국은 가마귀 별로 없잖아. 아 그러네. 거의 아예 없지. 그러네. 근데 일본은 진짜 우리가 후쿠오카 살 때도 그렇고 가고시마 살 때도 그렇고 가마귀가 너무 많잖아. 아
가마기는 특히 뭔가 일본은 도시에서 엄청 많아요. 말 너무 많아. 도쿄는 훨씬 많아요. 그리고 TMI지만 옛날에 쿠리코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가마기 똥을 맞고 집에 돌아온 적이 있다. 근데 제가 초등학생 때 새로운 우산 샀는데요. 새로운 우산에 두 개 가마기가 왔어. 꽝! 꽝! 뭐 먹었다 그렇게 했다고? 응. 그래서 캐줬어요. 왜? 에 똥! 그 후기 그냥 길에 있는 비 비를 비 빗을 응, 가져가면 안 돼요. 왜? 만약에 길에 비 있으면 어떻게 해요? 빗이 있으면 그냥 저는 그냥 가져. 아 하지만 어 럭키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누가? 럭키 왜? 아니 있겠네 저요? 있겠네. 예. 왜냐하면 일본에서 비는 빗 빗은 뭔가 좋은 뜻이 아니에요. 글씨는 말을 한자니 시다라 글씨 한자 있는데 글씨는 그 아빠요는 그 씨는 시는 너 씨, 주보요 너 씨. 에? 그 두 개가 빗 한자? 아니 글씨는 글씨가 아닌데 昔の 人は 옛날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에 쓰는 사람의 뭔가 나쁜 마음이나 나쁜 상황가 비에 옮겼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와 이건 진짜 일본에밖에 없는 얘기다. 이거 가져가면 쓰면 그 사람 나쁜 것들이 나쁜 것도 같이 쓰는다라고 생각해서 아 진짜 좋은 비도 가져가면 진짜 안 돼. 아, 근데 그게 지금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저는 시골 사람이라서 내 고향에는 그런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와이 話っていうのは 순간 맹신도 믹스してるのが多いから だから 한국の友達と 같이 무서운 이야기 하지 않는 時 너무 무식하지 초이스. 선생 바크그라운드도 모르면 그러네. 무슨 말이야? 왜 글씨가 怖이노? 맹신을 싫어하는 젊은 사람들도 좀 고와 이미지가. 글씨도 고울とか. 선나는 뭔가 와, 고와 이미지가 나지. 이거 저는 뭔가 뭔지 모르지만 밤에 하면 아, 휘파람 불면 하면 안 된다. 아 휘파람 한국어. 네? 휘파? 휘파람 하면 안 된다고. 휘파람 해보세요. 아 진짜? 어? 진짜? 이거를 어디? 코리아잖아요. 누구나 자 지금 저 안 보이지만 100% 코리아. 아니야 진짜 해보세요. 침팬지. 대전 동물원인데 순간 침팬지 밑에부터 아루 아르키가 쓰러. 한국에서 왜 안 돼요? 사실 뭐 잘 모르겠지만 댓글로 아마 다를 거 같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마 내가 봤을 땐 그 뱀 그런 거. 아 일본도 뱀다. 아 그래 그럼. 내 고향도 뱀다. 아 그래 그럼 맞나. 하지만 옛날 사람들. 일본에 있는 옛날 사람들은 뭔가 귀신도 와요라고 뱀만 아니라 왜 그러지? 왜? 귀신가 있다 또 귀신 나쿠나루 있었다 진짜 그런 있었다 제가 귀신 로봇토끼 한국어 애가 곡성 때 유행이 돼 그 브라더 크레이지 그러니까 저기 다 혼나 있어요 아마 그런 게 귀신을 로봇토끼 그러네 뭔가 귀신은 뭔가 目印が 필요하다から なんか ブルーしたりするじゃん。なんか 先祖とかも 読んだりするとき ブルーしたりとか 口笛で霊を読んだりするから それも 関係がある。 하지만 뭔가 내가 봤을 때 세계에 있는 迷信たちって 아이に 교육하기 위해
있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 뭔가 소가 된다 그런 것들이잖아. 그렇죠. 맞아. 그럼 또가 뭐 하면 뭔가 밤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시끄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세요. 눈을 감고 해야죠. 알았어, 바나나 먹어라. 그 기희 대학교 조경할 때 진짜 매신이잖아요. 너무 심지어. 그치. 한국에서도 그런 매신은 오히려. 의리시대에서는 키토카토 많이 먹었어요. 키토카토 알아요? 일본에 있는 키켓. 아 키켓 초콜릿? 일본말 키토카토예요. 네, 키토는 키토가 한국어야지. 뭐 키토. 키토 절대. 뭐, 반드시. 반드시. 카토가 카츠 윈다. 윈. 아 키토 카토. 그래서 키토 카토 과자 회사도 후시로니 메모할 수 있을 있도록. 아 그러니까 네, 니온. 네. 근데 그런 노트 같은 스페이스가 そこに 선배 절대 합격 같은 거를 했어요. 이건 진짜 니온 다케다. 아또 뭔가 카츠 케이가 너무 오니까 카츠동을 조견도 많이 하니까 돈까츠 카츠 카츠동 카츠가 윈 이런 의미니까 이겨요. 나름 근데 저는 무노 인형하고 같이 대학교에 같이 시험 받았어요. 왜 배고팠어요? 아니 무노는 영어 뭐지? 옥토퍼스. 옥토퍼스잖아요. 일본에서 옥토 오크 푸토 오크 일단 드레지 치킨 바에 미역국을 食べたら 다음에 なんで? 미역국은 생일의 時だから 예이! 난데 이건 아마 코인트에 민혜생 오시엘거나 에? 미역국 食べたら 실패했을 때 뭐 아마 그럴 거예요. 뭘! 미역국 食べたら 아마 그런 거고 그 엿 알아요? 엿? 시험 때 엿을 食べたら 패스 노비일까? 모르겠어. 아니면 이게 착 붙여서 모르겠어. 아무튼 그런 게 또 있죠. 가르쳐주세요. 다이어리 직캔 토끼는 그런 치사의 모노가 정말 기대가 됐어요. 내가 나태반 김여지가 이렇게 뭐니까 어떠스죠? 그런 것도 거야. 뭐 야매떼요. 누가 했죠?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떨어져요는 의미가 너무 強いから 受験する 人たちの 場合では 엔지와 센시티브. 恋愛 관계. 아 레네게 사이로. 私는 안 믿어요. 디즈니랜드에 간 커플은 헤어져요. 에이 진짜 얼마나 오해 커플을 지내야 되니까. USA에 간 커플은 헤어져요. 안 헤어지려면 어딜 가야 돼요? 대전동인가? 교육이 끝나야 커플은 결혼할 확률이 혼돈이 막 좀더죠. 막 若い 때 데이트してみたら 그러니까 절대 안 따르죠. でも本当にもう別れるっていうけど大丈夫かなっていう人たちは多い。なんかあと2回連続でチェチェギすると好きな人と同じ気持ちとか量も。ちっちゃいもう、もうこの気持ち。とかあるじゃん。その時、彼が私のこと好きだわ。これこそ迷子かよ。あいやいやいや。空気。 제가 겨우 혼나니시대 일본의 미신とか 또 코아리가 미신 이런 걸 또 한번 기대해야겠어요. 네. 뭐 이거 이가인이 뭐 이러이러 보통 가도 많이 봤었고 한국어도 뭐또 이러이러 보통 많이 봤을 것 같은데. 한국어도 멋있대. 아마 그래서 만약에 또 재밌었다면 또 이 동영상 재밌었다면 이제 또 측이 도가래 한국어도 미신とか 뭐 시티비 텐데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한국에만 있는 미신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간추려서 쿠리코한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미역국가 왜요? 미역국이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